2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학년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담임을 하면 첫날 아이한테 그래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집단 이기심 존중한다. 근데 이걸 가져다 방해하는 집단의 힘 견제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항상 쉬는 시간에 들어올 거다. 학급에. 우리 반은 공부하는 반이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그럼 애들이 에이 하겠지 들어가. 진짜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쉬는 시간마다 들어가서 교실 바닥에 쓰레기까지 줍기 시작해요. 그 애들이 막 던질까? 네가 주워라 이렇게? 아니. 애들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점심시간엔 들어가서 교탁에 앉아있어요. 책 보자 이렇게. 그럼 애들 없어요. 애들이. 복도에 막 소리 듣지. 시발! 막 하면서 어? 새끼야! 막 하면서 넌 쉬지 다냐! 막 이러시고 들어가요. 들어가 있으면 한두 명씩 이제 앉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3월이 한 1주 지나고 다음에 2주차 때부터는 제가 원래 학교 있을 때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이건 그냥 기본으로 따라가는 강의는 기본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거고 중요했던 건 스터디 코칭이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게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OT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급 구성원을 쭉 보고 그중에 성적 제일 낮은 그 학교 올 때 걸어오지 않고 바퀴 달린 거 타고 온 애들 이렇게 무릉무릉하고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부터 불러 이렇게 자습시간에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할 때 저는 이제 남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물론 여고도 마찬가지죠. 여고는 저는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남자애들 상담할 때는 엄마 이야기를 좀 건드려 봐야 돼. 이렇게 살짝 공부부터 할 게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 이야기도 하는 거지. 난 이제 엄마 직접 와보세요. 아, 내 엄마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방송 나오고 해도 결국 엄마 아픔 후회한다. 그럼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툭툭 울어. 저 어떻게 할까? 그럼 자 이제 시작해보자.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영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국어는 이렇게 해서 달려주는 친절해. 국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쭉 짜주죠. 그럼 애가 이제 딱 감동받고 다음날부터 앉아있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딱. 그럼 애들이 개새끼 저새끼 김종이 빠돌이 막 변절자 막 해. 애도 뭐라고 심각하게 못해. 왜? 걔가 앉아있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걔가 이제 선동하네. 공부하자. 그럼 우리 반 공부하고 점심시간 난리잖아요. 원래 학교가. 그럼 다른 반에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와요. 이렇게. 와서 이제 공부를 막 하는. 그럼 얘부터 공부하는 애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2 때부터는. 고1은 더 그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애들이 300등이 20등으로 졸업을 하고 200등이 10등으로 졸업을 하고 정말 바퀴 달린 거 타고 있던 애는 마포구에서 지금 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 돌아왔을 때 다 운구해줬다니까. 난 그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내 교사 지론은 뭐였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해요. 옆에서 잘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는 거고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몰라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가져가는 거죠. 그랬던 아이들이 하나하나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요. 얼마 전에도 그 300등으로 왔다가 20등으로 졸업했던 애가 여기 서울 대기업 취직했다고 제 주례사는 꼭 선생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폭력.